유남규 탁구 감독이 대전 동문초등학교에서 일일 강사로 교육기부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교육기부는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진행됐으며,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음악 줄넘기, 종합 스포츠 등 신체 활동을 즐겼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탁구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유남규 감독은 현재 KRTX 탁구단의 감독으로 탁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대전시교육청은 하반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재능기부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할 방침입니다.